천리 어댑터. 우리 중이는 혼자 살아야 누구랑 같이 살아? 다른 사람과 살고 싶지만은 혼자 살고 있어요. 삼시세끼는 어떻게 해결해요? 삼시세끼는 다른 사람과 먹고 싶지만 항상 혼자서 편의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요즘뿐만이 아니라 네. 많은 사람들이 편의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 실제로 네. 외국인들이 네. 한국 편의점 털기가 유행이래요. 아 그래요? SNS에 사진을 어마어마하게 올리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월별로 사실 신제품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신제품 다 먹어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대신 먹어줬으면 좋겠는데 네. 누가 네. 돈을 들여서 또 쉽지 않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 순선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편의점 마루타가 되보는 거예요. 마루타. 예. 네, 이번 12월 신제품 바로 호빵입니다. 핫 뜨거 뜨거 핫 뜨거 네. 핫 핫. 미니언즈 이제 유명한 이제 애니메이션의 이제 주인공을 이제 네. 모델로 해서 모양을 그대로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이 제품과 이 S사 제품이 사실 같은 제조사인데 수제품이래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접 만든 거래요. 정말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높잖아요. 네.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중국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수입해온 거에서 유통사로 판매하는 제품이더라고요. 피카츄라고. 피카츄. 피카. 요거는 뭐죠? 이거 동그라미 신 거. 포켓몬 볼이죠? 포켓몬 볼. 아, 공처럼 생겼는 던지고 싶어요. 잡아라 하면서. 아. 케이스에 있는 이 하이큐 호빵이라고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을 모델로 해서 만든 호빵이고 맛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카라멜과 초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카라멜과 초코라. 네. 주스 같은 경우에는 10% 할인을 해서 7,020원으로 판매하고 그리고 사은품을 혹시 좀 보여주고 싶은데 네. 있나요? 아, 예. 예. 요 사은품을 주더라고요. 이제 물론 이게 행사 기간마다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가격이 같지만은 사은품도 주고 할인도 해서 이런 혜택이 있다는 걸 저는 좀 알려드리고 싶네요. 노랑노랑이네요. 두 상품들은 찜통에 의해서 찌는 형태로 먹어야 되고 이 부분 이 상품들은 이제 전자레인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조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미니언즈 빵 네. 같은 경우는 쪄놨습니다. 맞습니다. 네. 실물을 한번 보죠. 네. 저는 준비성이 투철해요. 더 커졌어요. 아 그래요? 아 수분을 귀여워. 수분을 함유해서 이게 맞아요. 아까 이것도 찌는 제품이라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찜통에 쪄야 맛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보 찍을 거고요. 자, 피카츄 피카피카 제품입니다. 네, 이거는 몇 분 정도 돌려야 되나요? 이건 한 1, 2분 정도면은 보통 찐빵이 레시피가 1분 정도면 보통 안까지 다 익습니다. 아, 자, 1분 정도 그럼 네.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네. 아, 이제 뜨끈뜨끈하네요. 뜨끈뜨끈하군요. 1분은 조금 아쉽고요. 한 2분 조금 정도? 넘게 데펴주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하죠. 왜 렌즈에 네. 하지 말고. 네. 소세하라는 이유를 알겠어요. 뭘까요? 수분이 들어있잖아요. 아~ 너무 촉촉한 거예요. 그럼 이 검정은 대체 무슨 맛인지? 맞네요. 제 생각으로는 밀가루에 색소를 다 입힌 겁니다. 맞네요. 똑같은, 예. 그럼 흰색도? 네, 똑같아요. 빨간 볼, 이게 햄이었으면 더 좋았겠다. 맞네요. 오, 맞아요. 센스 있다. 그걸 소세지로 하면은 맛있을 거예요. 햄이나. 페페로니. 맞아요, 페페로니. 빨리 이 회사에 살라미. 전화하세요. 예. 전화하세요. 어디에요? 중국인 SS? 예. 일반적인 우리나라 빵보다는 제가 이건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밀가루의 밀도가 좀 더 빡빡해요 이게. 맞아요. 예, 좀 그런 느낌이에요. 카라멜인데 한번 제가 반을 쪼개볼게요. 카라멜 향이 그냥 냄새를 맡아도. 진짜 이거는 예. 정말이에요. 카라멜 향이 이건 철저히 예. 아이들 입맛입니다. 맞아요. 아이들이 좋아하겠네요. 맞아요. 너무 좋아하실 엄청 다네요. 탄력이 좋네. 와, 초코가 되어서. 와, 이거 되게 악마의 호빵인데. 이게 약간 당뇨일 것 같은데 이거. 향이 네. 지금 제 옆까지 확 와요. 당도로 치면 아까 카라멜이 훨씬 달아요. 네, 당도는 카라멜이 훨씬 단 것 같아요. 저도. 죄송해요, 둘 다 달아요. 아, 네. 사실. 근데 저 같은 어른 입맛인 분들에게는 네. 비추예요, 사실. 이 제품이 맛이 없다는 게 아니라. 네. 어른들이 좋아하지 않을 맛이에요. 너무 달고 세고. 맞아요, 너무 달죠, 사실도. 맛이 있어서요. 한국인의 입맛에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다는 점 가장 네. 좋고 네. 색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찌니까 네. 오히려 물기를 넣어서 촉촉해서 그런지 네네. 맛이 있었습니다. 뭐가 이렇게 좋다고 얘기하기 힘들지만은 네. 어떻게 보면은 캐릭터가 가장 명확한 이 포켓몬 호빵을 아이들이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상당히 사실 좀 많이 훼손됐지만은 요런 이제 여기 아예 얼굴이 없네. 예. 이 귀여운 것들 때문에 아이들 간식으로 줘도 좋을 것 같고. 맞아요. 시사 다 먹어 해치워서 없으신 거 보이죠? 네. 그만큼 맛있었거든요.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왜냐면 이렇게 좀 달달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시사의 하이큐 호빵이 좀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이 달아요, 네. 네, 왜냐면 가니까 스트레스 받을 때 하나 먹어주면 네. 겨울도 끝났다. 끝났다, 맞아요. 댓글창에 우리가 감정 표현 이모티콘을 붙일 수가 있죠. 하트, 예. 자, 이걸 통해서 투표를 해주신 분들께 저희가 제일 많이 나온 상품에 5개 기프티콘을 쏩니다.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네. 자, 그래서 시사 같은 경우는 네, 미니언 찌찌빵을 먹어보고 싶다면 우리 노란색 깜찍이 표정을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쭈니 선택한 에스사의 포카츄 호빵은 하트, 하트를 사랑의 화신 하트를 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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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사의 나는 하이큐 호빵이 먹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따라란 좋아요. 원래 이거 아닌가? 엄지척. 맞아요. 네. 이거 다시 붙여야겠네요. 이건 이건데. 네. 좋아요를 약간 눌러주시면 주차장인데. 오라이. 오라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 이 제품 나 한번 써보고 싶다. 이 제품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발 빠르게 입수를 해서 한번 마르타가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하이! 모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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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돼요? 빨리 가라!